좋아요. 유튜브 하이. 아, 음식 짱짱하네. 이분이가 좋아졌어요. 가면서 보이는 열매는 계속 먹어서 수분을 좀 깎아주고. 따로 저장할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쭉 올라가자. 좋아요. 내려가. 여기서 올라가. 여기서 한번 키고. 잘 싸웠어요. 연관았어? 좀 쉬었다 갈까? 경험치가 적당하네요. 바로 축복 받고 원전으로 달려 올라가기. 너무 왔네. 얘가 공복이 20. 바로 들어가자. 어렵진 않겠지. 땡겨. 안 땡겨? 그렇지.
이동저항이 있어서 안 땡겨지네. 쉬었다가. 오, 그래. 이 불인에서 놀아야 된다니까. 바로 1500원짜리 떠버리잖아. 짱. 2번 먼저 쓰고 몇 남았냐? 3번으로 마무리하자. 쉬고 어차피 밥 많아. 오른쪽 라인을 정리를 합시다. 무기 바꾸고 싶어. 제발, 제발 무기 바꾸고 싶어. 피해주고. 어, 큰일 났다. 차라리 위에 가서 하나 맞는 게 낫지. 잘 됐네요. 몇 남았어? 300원짜리도 한 몇십 원 하니까 일단은 주워놓고. 750원 일단 주워. 300원짜리도 아랫 라인 싹 정리했고요. 창.
오! 함정 바로 옆에 있었어. 뭔가 쎄하더라. 내가 밟을 줄 알았지. 자, 오른쪽 클리어. 왼쪽 바로 보스인가? 어. 얘부터. 헛. 오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어? 뭐가 또 길 막아가고 있는데? 좋아요. 이거를 가져갈 공간이 일단 없어. 꺼내놔. 창. 아, 돈 잘 벌려. 일단 챙겨. 그리고 밥은 좀 이따 먹고. 헛! 100원. 생각해봤는데요, 내가 단검을 1레벨부터 할 필요가 있을까? 이거 그냥 싹 초기화 시키고 그냥 하면. 아니다, 단검에 또 성장하는 재미를 또 느껴야 되니까. 다 커갖고 바꾸면은 무슨 재미야. 왜 이렇게 짜증나게 보니? 아니, 진작 바꿀 걸. 선 나가기 전에. 생명력 20 찰 수 있었는데 잘못했네요. 일단 떨거나. 좀 쉬고 밥 하나 먹자. 먹어볼까 오랜만에? 후유증이 좀 심하긴 한데
그래도 경험치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, 이거 하면. 쉬었다가 향 몇이야? 5번 먼저 쓰자. 4번 바깥 피 좀 채우고. 6번보다는 7번으로 때리고 한번 바꿨다가 몇이야? 7번 한 대 더 때리고 8번으로 마무리. 좋아요. 어우 시끄러워라. 지금 이제 이거 좀 더 세졌어요. 쉬면서 그럼 한번 하고 창 6번 7번 4번 5번 요 경험치 괜찮은 거지? 엄 주세요! 어디보자 어떻게 할까 140원? 300원짜리 책을 버릴까? 이것도 가져가고 싶은데. 300원짜리 책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. 참. 얘보다는 300원짜리 책이 훨씬 나을 것 같아. 가자. 어우, 정신없어. 어? 다 돌았나? 오른쪽 다 클리어 했죠, 제가. 어우, 시아바. 어지러워 죽겠네.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되겠네요. 어우. 어지럽지 않나요? 레벨업을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. 문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 다 먹고 다 먹고 오는 후유증이 문제인데. 나 모르겠다. 할 걸 그랬나? 던전 들어갈 때 딱 먹고 나올 때 끝나면 딱인데. 돈 써서 레벨업이나 저걸로 할까? 어우 어지러워. 자고 갈까? 자고 가볼까요?
너무 귀찮은데? 700턴이면 여기까지 하자. 필책률이 15, 경험치 마이너스 300턴이야. 뭐 그 사이에 전투 안 할 거니까. 근데 원래 이거였나? 원래 막 완전 정신 나가는 그 막 보라색 막 완전 알록달록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. 좀 바꿔줬나? 내 기억이 잘못됐나? 엄청 안 좋았는데. 이 정도면 뭐. 엄! 엔, 안 팔고. 보수를. 잠깐만. 잠깐. 없애버리자. 걸리겠다. 바로 하나 더 받고. 리셋이 안 됐네. 확인 도루마린 필요 없고. 자, 이 옆에서 이걸 다 팔고 핵부터 팔자. 좀 더 잘 거야. 700원. 300원짜리가 얼마야? 100. 오, 가져오길 잘했네. 요. 나머진 너한테 팔 생각이 없어. 어, 이번 돈 짭조름하게 벌었네요. 다 밑으로 내리자. 엘프 필요 없고. 얘는 뭐 하고. 팔고, 이거는 저쪽에 팔고, 얘는 약사한테 팔고. 들어봐. 약간에 이거를 하나. 다음 어디야? 뭐네? 저장 안 해도 되겠지? 팔고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그리고 아, 얘한테 가죽 팔아야 되는구나. 어이, 해방이다.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돈을 좀 모았으니까
검을 하나 살까요? 그래도 되거든요? 돈 많이 벌었어. 뿌듯해. 야, 새로운 반지네요, 이거. 받는 피 마이너스 5? 어? 최대 체력에 받는 피 마이너스 5? 이거 괜찮은데? 간격이 잠깐만 내가 지금 30이잖아 그게 반격 달려 있어? 없지 내가 이거를 쓰고 6번을 쓰면 90에 5%씩 오르니까 이거 한번 이거 한번 하면은 얘를 빼면 4번으로 만약에 바꾸면 반격률이 올라가니까 이 반지 빼도 되겠다. 이 반지 빼고 받는 피해 마이너스 5 효율장 받는 피해 마이너스 받는 피해 마이너스 10 받는 피해 마이너스 10 아님 출혈 저항 출혈 저항 출혈 저항 전체적으로 출혈 저항이 올라가긴 할 텐데 여기다 출혈 저항을 붙이면 되지 않겠어요? 하자 순식간에 그지 되었네 마법 주문서 두 개를 사자. 받는 피해 마이너스 좋아요. 잠깐만. 내가 변화 가져오지 않았나? 변화 주문서? 어디다 놨더라? 여기다 놨나 보다. 이거 둘다 팔아버리자. 어차피 이거 낄 거니까. 필요 없으니까. 이것도 1,000원 정도 하지 않나? 900원 팔아버려 얘도 팔아 갖고 있어서 뭐해 다시 돈을 또 불렸구요 전환주문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제발. 어디다 놨지? 여기 여관이 아닌가? 아, 다 발랐구나, 내가. 잠깐만. 6,000원? 아, 6,000원이면은 부족해요. 이걸로는 범이 뜨면은 못 사면 아쉬우니까. 좀더 돈을 모아서 합시다. 일단, 쭉 가갖고.
문서를 먼저 두 개를 구해서 여기다가 자연 저항력 하나랑 출혈 저항력 하나를 넣자. 내 맘대로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. 완전 부러워. 난 저런 거 없는데. 변환 두 개. 세 개 사놓자. 변환 세 개 사놓고. 5000. 옆에서 자자. 무기 하나만, 무기 하나만 구했어도 기분이 더 좋았을 텐데. 잠시 잠시. 보험금 한 요정도 챙겨놓고 여기 이정도 놓고 4,800원 자, 저장하고 제가 이거 옵션을 붙여서 오겠습니다. 자, 다 했습니다. 일단 반지에 통제가 떠갖고 멈췄어요. 출혈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있던 통제 빠진 거 다시 메꾼 느낌으로 했고, 여기에 자연저항력을 넣어서 이제 자연저항력이 20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전기를 20% 깠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가 20%가 더 들어오는 걸 상쇄시켜서 이제 마법이 그렇게 아프게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리고 투구도 해서 체력 4로 바꿨습니다. 뭐 무기야 뭐. 구하면 그때 하죠 뭐. 딱 맞춰서 잘 했고 이제 밥 하나 먹고. 뭐야 밥이 왜 이래. 면역력이 없네. 면역력 좀 올릴 겸 뭐 하나 맛있는 거 먹을까. 면역력 3. 아, 84원짜리는 좀 위에서 야채나 사 먹을란다. 어? 저녁인가? 몇 시였지? 지금 여기가? 오픈하지 않았을까요? 오픈한 거 맞죠? 아! 변환 여기 있네! 아... 여기다 떨어뜨려놨구나 내가. 에이... 밤에 하면 되지 뭐. 투구. 아, 이거 여기서도 파네. 이제 나오긴 나오는구나, 이런 데서.
됐고, 야채, 야채나 사자. 자, 면역력이 7원에 4, 7원에 5. 네. 배 다 사고, 그러면 5, 20. 딱 맞고. 여기서 축복 받고. 이게 더 가까운가? 여유 있을 것 같으니까 신랑은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가자. 저장 안 해도 되겠지? 정말 죽게 하겠어요? 갑시다. 아, 그 새로운 장신구를 꼈네요. 아, 근데 대신 경험치 10%가 덜 들어오는데 대신 단단해졌으니까. 받는 피해 마이너스 10%면은 좋죠. 체력도 많이 올라갔고. 가는 길에 있는 건 먹어주고. 보적이 있을 법 하거든요. 리셋이 됐을지도 몰라요. 이쪽 길은 안 와갖고. 길 따라 쭉 갑시다. 만나면 싸우면 되지 뭐. 빠질 거. 딴 건 모르겠고. 물을 건너서 올라가면은 나무를 좀 캐가야겠는걸? 됐다. 왜? 덤벼. 6번. 7번. 일단 반격 있을 때 공대를 해놓고 출혈저항이나 올릴 걸 그랬나? 채우고 50, 60. 이러면은 이제 8번으로 얘를 마무리 짓고 끝. 공대를 너무 많이 썼는데. 아, 얘네 까다롭네. 가자. 그래도 저게 다 경험치니까 잡아야지. 잡을 수 있어. 여기서 도적 잘못 만나면은 깎이겠는데.
여기 도적이 있으려나? 누더기 하나 챙겨가자. 피를 한 번 정도는 막아줄 거니까. 쭉 올라가자. 일단은 캠프파이어를 좀 쉬고 그걸 없애고 가자. 오케이, 나머진 가면서 말려. 그리고 좋다. 붕대를 또 여기 마침 떨궈놨네요. 아, 여기 나무 많네. 여유있게 들고 들어가서 열이 많이 걸리진 않겠지? 한 먹자. 야, 바로 앞에 함정은 이거는 안 좋은 거겠지.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. 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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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으로 바꾸고. 제발 크리 터져라. 나이스. 5번을 달라붙고. 다시 6번 쓰고. 3번으로 바꾸고. 아, 만화를 쓰는구나. 그러네. 만화를 쓰네요. 바꾼다고 나는 공짜로 바꾸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만화를 계속 쓰니까. 뭔마? 뭐 마법을 걸라 그래 자꾸. 아니, 6번부터. 왜 또 저기 있냐? 맞네, 애들이. 큰일 났네. 일단 기본 공격. 한번 더.
다음에 5번을 여기 붙고 6번 해서 1번도 이렇게 하고. 그렇지, 잘 막았다. 얘 니 나올 줄 알고는 있었어. 그래서 버프 있을 때 잼빈 거야, 임마. 오, 오, 다행이다. 오. 와, 다행이다. 어, 여기 있는 거 다 날아가는 줄 알았네. 멍이 좀 심한데? 하나 먹을까? 면역력이 빠르게 떨어지네. 이 옷은 필요가 없고. 창. 얘도 8번으로 마무리하고 9번을 따라 붙고 9번 반격 끼고. 그렇지, 이 또 나올 줄 알았거든. 고통이 또 왜 이렇게 높아. 아, 이거 하나만 먹어도 면역력이 또 엄청 떨어지네. 잠깐만, 이거 면역력 덜 떨어지나? 중독에서 회복되는 면역력이 33%죠. 6번 반격 키고. 아, 8번으로 마무리할 거야. 4번으로 바꾸자. 뭐야? 아, 나 무기 바꾸는 거였구나.
거기까지 달려가고 마나가 없네. 마무리. 아이 무서워라. 하나 더 먹자. 먹고 연고 쓰자. 그리고 물 한 모 밥 하나 먹고 물 하나 먹고 요 비싸 비싸 이야 비싸 비싸 요 돈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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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확인을 얘를 할까? 얘가 비쌀까 얘가 비쌀까 잠시만요. 어디 보자. 황희에서 얘가 2,000원 값어치고 방패에서 얘가 1,000원이네요. 얘 하는 게 낫네요. 이 방패 1,000원짜리였어요. 정화는 효과 없는데 일단은 뭐 뒤져볼까요? 어우 쉽지 않네. 고통이 너무 아프네. 그렇다고 고통 저항력을 올리자니 또 뭔가 아쉽고. 했나?
아, 여기 남았네요. 좋았어. 갔다가 밟지 마라. 잠깐만, 여기서 설마 내가 찾는 칼이 나오지는 않겠지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왔나? 창.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. 부대장의 중검. 아, 다 먹었네. 창. 다 돌았네요. 어우, 확실히 언데드 쪽 오면은 고통이 너무 고통이 심해. 고울 가죽이다.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, 내가? 가능하겠는데, 정화 주문서 빼고, 이걸 챙겨가서, 네, 연고 냅두고, 이렇게 가자. 여기 가서, 이거를 침낭으로 바꾸자. 그래도 이 받는 피해 10% 때문에 잘 버티지 않았을까요? 아, 자연저항력. 그것만 아니었어도 출혈 막는데. 오, 이력이 부족하니까 물건 넣다가 죽을 뻔했네.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? 이번 거 싹 정리하면 돈 돼갖고 무기 한번 도전해봐도 될 듯? 레벨 하나만 더 올리면 좋겠는데. 만약 다음 레벨업 하면은 뭘 찍을까?
개인적으로 요거 하고 싶긴 한데 너무 포인트가 많이 필요해. 아니면 이거? 고통저항력? 향수 이게 제일 괜찮네요. 공복 갈증도 좀 덜 올라가고 고통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상태도 괜찮아지고. 다음엔 저거 찍어야겠다. 다음 레벨업 하면 찍을 게 마땅히 없네. 많이 컸다, 그죠? 무기만 같이 무기 다 앵무새 돼버렸어. 무기, 무기, 무기. 무기 바꾸고 싶다. 아니면 적당히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말고 32 데미지짜리가 있거든요? 그걸로 그냥 살까? 크리티컬이 없어서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거라도 일단 끼고 사냥하는 게 맞겠지? 돈이야 또 벌면 되니까. 그러자. 더 좋은 무기를 일단 끼고 보자. 밧줄 그게 냅두고 전환 하나랑 쓰고 발 오기 하나 집 집이 있지. 어 여기 있다. 그리고 아 보수 받아야 돼. 보수 보수 먼저 받고 침낭을. 아, 여기 확인 두루마리도 알았다. 아이고. 어, 저주도 풀어야겠다. 하나 더 받고
내려갔을 건 없네요. 그러고 이거를 확인 두루마리랑 저게 옆에 있으니까 정화를 하고 정화. 확인 두루마리가 없네. 그러고 내려가서 이것도 팔자. 아, 이건 필요 없고. 몇 시일까? 여기까지 자는 건좀 그렇고, 일단은 저장을 하고 딱 팔고 오자. 그리고 이제 가서 확인 주문서 하나를 사갖고 뿌리도 해야 되는데. 자, 순서대로 하자. 확인 주문서 먼저 사고. 다행이다. 저주 안 걸려 있네. 여기서 살 건 없죠? 나가. 얘한테 팔 것도 없었지? 아, 다 장신구. 어? 쟤 근데, 아, 돈 많지? 내가 아까 뭐 해서. 없네요. 그럼 이제 옆에 보석상인한테 가서 이걸 싹 다 팔고 너 돈 많지? 굿. 어? 아, 많이 부서져서 57원밖에 안 해? 에라이. 그래도 8,000원이네요. 8,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자. 무기는 갈 거니까 어차피 안 해도 되고 20시까지 잡시다.
그리고 무기를 바로 사서 전환 주문서까지 바르고, 원래는 체력 흡수를 바르고 싶었는데, 체력 흡수 하는 게 낫겠지? 이력 흡수로 해야 되나? 응? 아, 맞다. 나 투구도 바꾼다는 게. 애들? 근데 굳이? 야, 이거 방어가. 와, 기력을 진짜 얼마나 깎아먹는 거야, 이거. 방어도는 좋네. 이거는 제가 구해서 사오겠습니다.